네, 안녕하세요. 네, 우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우식 수분용 치과치료의 독특평가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학교 전경이죠. 네, 요 드론을 가지고 찍었는데 언제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식을 확인을 하겠죠. 이렇게 눈으로 보시든 엑스레이로 보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메꿔줘야 한단 말이죠. 보통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일단 우식의 크기 및 깊이에 따라서 재료를 다르게 적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이 정도 왼쪽 소구치 같은 경우는 매우 얇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에나멜 층 정도만 침범이 된것 같아요. 제거하게 되면 에나멜만 층만 잠시 재건하면 되니까 뭐 보통 레진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굵게 돼 있고 그룹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우식을 제거하게 되면은 하이스피드로 아마 치수 근방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여나 치수가 노출돼 가지고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갛게 이제 치수의 피 색깔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레진으로 깔면은 아마 뭐 재료의 독성이나 그런 양자역이 없기 때문에 치아가 시리거나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진 깔기 전에 뭔가를 하나 더 깔아줘야 되는데, 라이너나 베이스로. 그래서 우식이 작고 에나멜, 덴틴 조금만 침범할 경우에는 보통에 우리가 레진을 많이 사용한다. 우식이 커서 덴틴도 많이 침범하고 치수색이 비쳐진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꼭 베이스 라이너 같은 거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컴퍼니 레진이나 알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와 같이 작은 경우에는 레진을 하게 되는 거죠. 레진은 보통 이제 우리가 플로어블 레진이 있고, 플로어블 레진은 그냥 에칭을 해도 안 해도 되고, 에칭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플로어블 레진을 덮어준 다음에 광주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질 레진 같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는 게 있죠. 컴포질 레진과 플로어블 레진 차이는, 플로어블 레진은 그냥 흡수성이 좋아서 인젝션 타입이 되는 거고, 컴포질 레진 내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레진 컴포질 레진 같은 경우는 꼭 에칭을 하고 그 다음에 덴틴 보이딩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특히 상아질 쪽을 접착시킬 때는 꼭 중요합니다. 왜냐면 상아질은 에나멜과 다르게 상아 세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컴포질 레진이 하면 기름이거든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섞일 수 없는 거를 보완해 주는 게 덴틴 보딩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다. 하지만 에나멜만 할 경우에는 덴틴 보딩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칭만 해서 표면적으로 넓게 만들고 컴포질 레진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플로어블 레진 같은 경우는 에칭이 옵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환자가 왔는데 우식이 얕다 그러면 그냥 플로어블 레진 바르고 끝. 소구치나 그런데. 근데 대구치이고 약간 좀 깊이가 있었다 하시면, 그러면 근데 그렇게 깊진 않다 하게 되면 이제 덴틴 보딩 에이전트까지 발라주고 에칭한 다음에, 에칭 후 덴틴 보딩 에이전트 바르고 그 선포질 레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레진이 되고, 치수색이 비친다, 치수가 노출됐다 하게 되면 그냥 레진을 깔면 안 되고 라이너라는 거 또는 베이스를 깔게 돼요. 라이너는 보통 현재 많이 쓰는 게 MTA를 많이 쓰고요. MTA에 칼슘 이온과 OH 이온이 치수에 양작용을 하게 돼서 좀 치수 오돈토블라스트의 분화, 덴틴의 재생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MTA가 가장 많이 쓰이고 90% 확률로,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썼지만 지금 좀안 쓰는 게 다이카이라고 해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제제가 많이 씁니다. 어쨌든 CA랑 OH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칼이 최근에 나온 건데, MTA는 한마디로 우리가 시멘트예요. 우리 공사장에서 시멘트인데, 시멘트에 레진을 성분 넣어가지고 광주화가 가능하게끔. 일반적인 시멘트는 수화성이어가지고 그냥 물과 섞어서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는데, 뭐 많게는 하루, 적게는 뭐 몇십 분 이렇게 걸리죠. 근데 그 시간도 아깝다. 치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라이트 큐어럼을 해가지고 딱 바로 굳게끔 만드는 게 이제 MTA 레진 계열에서 세라칼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세라칼은 이제 그 제조 회사에서 나온 제품명이고요. 네, 그래서 요새 이거밖에 없고, 현재 이제 브라이트 MTA라고 해서 저희
제노스라는 국내회사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세라칼과 브라이트 MTA 두 개가 이제 MTA인데 레진 타입, 레진 형태로 광주암 가능하게끔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가 가장 밑에 까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예요. 베이스는 한마디로 약간 좀 완충작용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RMGI. 이게 레진 모디파이드 글래스 아이노머. 그래서 글래스 아이노머의 장점인 불소 방출인데, 레진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좀 광주암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IRM이나 GOE 같은 유진올 계열을 썼었어요. 이게 이제 치과 냄새의 주로 범인이죠. 근데 IRM, GOE는 아시다시피 모노머, 레진 모노머 반응해가지고 그 레진이 중압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IRM, GOE를 쓰지 않습니다. IRM, GOE가 있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위에는 레진이 아닌 암양감이나 그런 깔아줘야 돼요. 하지만 요새는 다 컴포즈 레진을 쓰기 때문에 IRM, GOE를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RMGI 베이스 형태로 해서 라이너가 양인작용이 최대가 되고 강도는 약하고 그 위에 약간의 불소 방출 능력이 있으면서 강도를 넣을 수 있는 RMGI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맨 윗부분, 코어 부분에 컴포즈 레진이냐, 골드 메타 인내의 온내이냐, 아니면 크라운이냐, 암양암 까느냐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식이 깊으면 라이너를 깔고 베이스를 약간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 코어를 컴포즈 레진, 뭐 골드, 메탈, 암양감 등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게 현재 이제 치아 우식이 있을 때 치과 제를 적용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베이스를 RMGI를 깔지 않고 바로 그냥 라이너 위에 컴포즈 레진 많이 깔기도 해요, 요새는. 그래서 이 베이스는 현재는 옵셔널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베이스를 없애게 되면은 투 스텝으로 라이너 깔고 코어를 깔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아 우식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치수 가까운 부분은 라이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살짝의 강도를 주면서 양인작용이 조금 있는 걸 베이스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라이너와 베이스를 깔게 되는데 현재는 뭐 라이너 역할을 하는 것들 베이스만큼 좀 높게 쌓아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새는 이렇게 3스텝 같지는 않고 2스텝으로 라이너 베이스 한 개념으로 해서 MTA나 아까 세라카 같은 MTA 레진계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컴포즈 레진이나 아마야감 골드 크라운을 하게 됩니다. 인내를. 근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덴틴 부위였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베이스도 라이너가 있고요. 또는 그 위에는 컴포즈 레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말 즉슨이 뭐냐? 이 라이너 베이스 이 위에 닿는 코어 부분이 다 덴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맞닿아 있어서 어떻다? 덴틴에 있는 덴틴화 튜브를 통해서 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면 뭐가 안 좋냐? 만약 독성 성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치수가 아프겠죠. 아프게 되면 환자가 컴플레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치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아생활을 추가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을 줄이느냐? 그래서 그 실인 거, 환자가 실이다, 아프다를 적게 하느냐가 이제 이런 왜 독성을 이해하느냐? 상아질 생활을 통해서 독성을 미치는 재료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의 논리는 이 덴틴과 맞닿는 치과 재료들이 이 덴틴이나 튜브를 통해서 펄프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컴플레인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독성을 적게 하는 재료를 개발하고 그 재료를 써야 된다. 뭐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100% 코릴레이션은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독성이 그렇지만 독성이 있는 재료는 거의 대다수가 펄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확률로. 근데 뭐 독성이 있으면서도 양리작용이 좋다. 그러면 이제 단점 장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뭐가 좋을지 모르겠죠. 그런 건 이제 평가를 해서 좀 환자한테 사용을 활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적합성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덴팅과 맞닿는 재료의 핵적합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핵적합성이라 하게 되면 적합하지 않는 게 있을 테고 안적합성, 적합한 게 있겠죠. 그거를 바이오컴패티빌리티를 하게 되고 정의는 적합한 성질, 생체 재료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 해서 생체 활성 재료, 생흡수성 재료, 생체 비활성 재료가 있죠. 일단 생체 비활성 재료는 뭔가 몸의 조직과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하지만 적합합니다. 적합하다는 건 악작용을 미치지 않는 거야. 악작용은 없고 단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생흡수성은 흡수가 되어 소실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뭐 치수면 치수, 뼈면 뼈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생성수성 재료가 될 테고, 바이오 액티브 재료는 원하는 조직과 결합을 하게 돼서 원하는 조직으로 변화, 재생, 유도가 있고 대부분의 생성수성이 있다. 즉, 생체 비활성은 아예 생성수성이 없어요. 반응하지도 않고. 하지만 생체 활성은 약간 조직과 반응을 해서 살짝 녹아요. 녹긴 녹는데 다 녹지 않고 천천히 녹거나 거의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조직으로 결합과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생체 활성이 될 테고, 생흡수성은 너무 생체 활성이 좋아 나머지 원하는 조직과 결합을 하게 돼서 순식간 얘가 녹게 녹아나게 되면서 원하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되는 정도를 따지게 되면 흡수 아직 안 하고 흡수 조금 하고 흡수를 많이 한다. 될 테고, 네, 이 세 가지 재료가 다 생체 적합한 재료다 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치과 재료들은 보통 생체 비활성이거나 생체 활성인 재료가 많아요. 생흡수성 재료는 저희 치아나 그런 데 쓰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주과에 쓰는 뭐 콜라겐 멤버인 이런 것들은 생흡수성이 돼서 다 100% 녹아나가는 게 되게 있기 때문에 치과 영역에서 쓰는 치과 재료는 이 세 가지 재료를 다 복합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료 봤을 때 얘가 녹냐 안 녹냐를 기준으로 일단 생체 비활성이냐 생체활성이냐를 판단하시게 되고, 뭔가 조직과 양이작용이 있다 하게 되면 생체활성 재료로 생각하시면 되고, 양이작용이 있는 것 플러스 얘가 아예 다 녹아 없어지더라 그러면 생흡수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규격이 생체적합성 평가하게 되는 기준규격이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치과에서는 미국 치과협회 ADA라고 하죠. American Dental Association 그래서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이 ISO로 퍼져가지고 이제 현재 모든 전 세계에서 이 기준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재료에 관한 생체 적합성 지원법은 ISO 70745라고 하고, 이 범위 치과 재료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생체 재료에 관한 생체 적합성 지원법은 10993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 규격 한 보통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를 평가하고 전임상으로 임상이라는 환자에 쓰기 전에 전임상 동물 세포 실험을 평가하고 이걸 다시 환자한테 적용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우리가 지금 환자한테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네. 그래도 세계적으로 ISO가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KSP ISO라고 해서 한국어 번역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KSP ISO 7405 하게 되면은 ISO 7405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 가지는 ADA에서 첫 번째 기준규격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ADA 스탠다드라고 하게 되게 덴탈 암화관입니다. 왜냐? 미국 남부전쟁 때 군사들이 아파요. 싸움하다가 양치도 못하고 치아가 썩어서 치아가 뽑게 되죠. 근데 뭔가 메꿔줘야 돼. 충치를 제거한 다음에. 근데 메꿔줄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그 당시 수은이 이제 액체니까 수은과 어떤 다른 금속 파우더를 섞었더니만 얘가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마감이라고 명명을 하고 얘를 이제 남부전쟁 때 썼었죠. 그 다음에 남부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치과 의사 규격으로 이 알마감 규격을 제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ISO 7405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모든 치과 재료를 여기서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뭐 핸드폰 디바이스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메디컬 디바이스는 그냥 치과 재료를 명칭하고도 하는 게 메디컬 디바이스, 인덴티스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KSP ISO 7405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교수들이나 여러 전문가 주장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놓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받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치과 재료를 평가해라, 적합성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잘못 평가된 재료를 실제로 쓰게 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재료를 개발하고 쓸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전임상 시험에서 평가를 철저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또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약처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시약처에서 인허가를 내줘야지만 우리가 치과에 쓸 수 있는 치과 재료를 직접 쓸 수 있는 거게 됩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치과 재료는 다 시약에서 인증한 것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쓰는 재료도 시약처에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못 씁니다. 실례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GOE라는 재료가 있는데 GOE 재료를 시약처에서 한 2, 3년 전에 거절했어요. 독성이 있다고. 그래서 멀쩡히 잘 쓰고 있다가 거절해가지고 다시 독성평가를 개선해가지고 지역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약처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재료와 쓸 수 없는 재료가 나눠진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재료의 치과 재료 평가할 때 세 가지 1군, 2군, 3군 시험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접촉 기간이 하루 미만, 한 달까지 한 달 이상이냐, 그 다음에 접촉 관계가 표면 접촉, NR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 연결 기기, 덴틴에 닿는 거, 임플란트 기기, 치과 임플란트 같이 아예 몸 속에 박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나멜만 하는 뭐 실란트나 에나멜용 재료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덴처, 피부 전망에 닿는 거, 이런 건 표면 접촉이고, 외부 연결은 somehow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가게 된다. 뭘 통해서? 뭐 이런 거죠. 뭐 컨택트 렌즈 같은 거, 외부 연결 기기고, 그 다음에 덴틴이나 튜브를 통해서 가니까 덴틴도 외부 연결 기기 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까지는 아니고 표면 접촉도 아닌 그 애매한 게 외부 연결 기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치과자료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페퍼 독성 시험을 한다. 그 다음 그룹 2에 동물 실험을 한다. 그룹 3에 뭐 상한지 전공 시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포시 된 거를 고려할 수 있다. 이걸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센스 있게 고려해가지고 실험을 다 하면 좋죠. 시작처럼 좋아지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재료와 비교해가지고 이 재료를 판단했을 때 그룹 원만 난 하겠어. 그래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건 마음이지만 합당한 논리적으로 제출해야지만 그룹 2를 왜 안 했냐. 뭐 원래 있는 재료와 성분이 비슷하다. 그래서 안 했다. 하게 되면 오케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시약처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과 재료를 개발하게 되면 뭐 인허가를 하거나 수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과 재료 평가 시험센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를 하나만 할 것이냐, 세 개 할 것이냐 정한 다음에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컨설팅 해가지고 점에서 이것 한번 평가해보자. 그래서 시약처에 내면 시약처에서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오케이, 패스와 페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군, 2군, 3군 시험법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치과 재료를 개발하거나 여러분들이 수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이런 게 이제 뭐 피부에만 닿는 게 전 1군이 될 테고 삭제 생체기 닿는 게 외부연결 기기, 대일변이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임플란트 기기는 몸 안에 박히는 게 임플란트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치과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검티슈, 뭐 덴처나 NR만 닿는 게 표면 접촉이고, 그 다음에 덴틴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외부 연결이고, 임플란트는 아예 뼈 안에 박히는 것들이 임플란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1군, 2군, 3군을 나누게 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ISO 기준 규격 이렇게 나누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저랑 같이 한번 간단히 보게 되면은 1군, 2군, 3군 나는 기준은 사실 뭐 컨비니언스, 편의성이 나눴다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기준이 약간 있긴 해요. 그래서 보통 1군은 적용 시에 초기 반응과 유사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복합적인 세포가 아니라 하나의 세포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군은 생각하기로 세포 실험이다. 2군부터가 동물 실험이에요. 소형 동물, 마우스, 햄스터, 랫. 그 다음에 3군이 중대형 동물, 강아지, 소, 말, 원숭이 등등이 할 수 있는 중대형 동물을 사용한 게 3군 시험. 그래서 딱 봤을 때 한국 시험이 돈이 1억이면 2군은 1,000만 원이고 1군은 1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3군 시험을 하면 좋죠. 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 2군 시험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세포, 소형 동물, 대형 동물 이렇게 1군, 2군, 3군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일단 1군 시험법을 해서 보게 되면은 재료와 세포가 있는데 이 재료와 세포를 직접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뭔가를 깔아줘요.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포 상태가 잘 살아있느냐 죽었냐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료 자체를 넣을 수 있고 재료 용출해가지고 커피처럼 용출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걸 내가 재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군 세포 독성 실험은 어떻게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세포를 접촉하는 방법이 있고 용출물 또는 재료가 직접 세포를 만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커피처럼 용출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뭔가 하나 중간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가 뭐냐? 아가 같은 항천 중층이다. 아가를 깔 수도 있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필터 확산 시험법이라고 해서 종이 필터를 깔 수도 있어요. 또는 치과 가장 비슷한 상아지 격리 시험법, 상아지를 깔아요. 소 상아지든 사람 상아지든 깔면 덴티널 튜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용출물 같은 게. 그래서
세포와 제로면 용출물, 제로 또는 용출물을 만나게 해서 직접 만나게 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뭔가를 깔아줘서 아가, 항체중충, 필터확산시험법, 상하지격리시험법을 통해서 중간에 뭔가 깔아줘서 이 깔아준 걸 통해서 재료와 재료 용출물이 세포에 어떻게 미치느냐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세포를 키우느냐에 대한 방법이고, 세포를 키운 다음에 네, 그 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세포 또는 세균과 재료를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 세균이 죽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죠. 또는 세포와 아가 재료 용출을 만나서 하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이 빨간색이 염색된 게 지금 세포가 산 거고, 여기에 지금 클리어줌이라고 해서 세포가 죽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아가가 지금 한 군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아가가 중간에 있고 재료를 위에 두고 밑에 세포를 둬가지고 세포 재료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간접 세포소통시험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과에서는 고문줄을 이용해서 아가 대표 테스트를 해봤죠. 평가 방법이 독성 바르기 전에 평가하는 게 있고, 앞에까지는 어떻게 세포를 키우느냐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세포를 평가하느냐 기준이에요. 평가했을 때 세포 수를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포 투과성 시험, 뉴트럴 레드나 트리판 블루 같은 염색을 사용해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한다. 통과한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DNA 생합성. DNA가 2N에서 4N에서 넘어가야지만 세포가 성장하잖아요. 그 성장하는 속도를 재거나, 아니면 효소활성 시험법이라고 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효소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MTT 같은 걸 활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MTT의 결과죠. 그래서 보라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활성이 많고, 세포활성이 많을수록 세포가 많다, 개수가 많다 라고 해서 세포 독성이 없다 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연하면 연할수록 세포 독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군 시험부터는 나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 동물 포함해서. 그래서 전신 독성, 용출시킨 재료를 먹여요. 구강을 먹이고 나중에 희생해가지고 각 기관을 보는 것이죠. 전신으로. 구강 점막, 햄스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햄스터를 이용해서 햄스터의 점막을 깐 다음에 거기에 재료를 넣고 나중에 덮어서 1, 2주 뒤에 점막을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됐다 안 됐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감작성은 그런 쥐의 귀 뒷볼에 혈관이 많거든요. 거기에 한 번 두 번 발라주고 일주일 뒤에 발랐을 때 딜레이드 알러지 반응을 보는 거예요. 감작성. 한마디로 알러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 딜레이드 알러지 반응을 봐서 뭐 한 번 두 번 발랐던 용액이 일주일 뒤에 발랐을 때 얼마큼 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느냐를 보게 감작성 시험 되겠습니다. 이식 시험은 뭐 어떤 재료를 뭐 피부나 아니면 피하 또는 뼈에 이식해가지고 그런 이식된 재료가 상쾌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전 독성 시험이 뭐냐면 단기간에 돌연변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 독성이라고 하게 되면 세대를 지남에 따라서 독성이 어떻게 전해지느냐를 보는 건데, 사람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동물도 쉽지 않아요. 한 달, 일주 그 세대가 좀 길잖아요. 근데 박테리아는 뭐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틀만 해도 뭐 40세대가 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돌연변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박테리아를 이용하여서 박테리아가 용출물과 만나서 다시 그 DNA가 바뀌느냐를 보고 유전독성 시험을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네 개가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이고, 마지막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실험만 유전독성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어쨌든 소형 동물을 이용한 이군 시험이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일이나 물에 용출을 시킨 다음에 먹여서 장기별로 독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조직학적으로. 아니면 귀 뒷볼을 똑같이 용출한 거를 발라줘가지고 귀 뒷볼에 알러지 반응이 얼마큼 있느냐 보는 게 감작성 시험일 테고, 주화 점막 시험, 햄스터 볼당으로 깐 다음에 까서 축과제를 넣고 못 먹게 목줄을 채운 다음에 여기에 얼만큼 혈관이 뭐 알러지 반응이 있느냐, 후원 점막이 잘 반응을 좋느냐 나쁘냐를 평가하게 되는 게 후원 점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 의식하면 뼈 의식 시험, 그 다음에 피하, 피부 밑에 있는 조직에 염색하게 되면 피하 이식 시험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이식을 해가지고 구강 점막에 발라줘서 뭐 상쾌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평가하는 방법이었고, 네, 이와 같이 피하 점막, 피부를 까게 되면 여러분 회복 시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에 근육 축과
피부 밖에 층이 구분이 되는 층이 있어요. 그걸 피하 전방이라고 하는데 피하 전방에 재료를 넣고 이 재료가 반응이 좋냐 안 좋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3구는 실험동물에 적용하여서 안전성, 지금까지 안전성 측면에서의 뿐만 아니라 유효성, 이 재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냐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수미 상아제 적용시험은 상아제 1mm 남기고 하는 간접치수복조술을 택했습니다. 간접치수복조술은 치수노출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약간 남기면 상아제 남기면서 치수미 상아제 적용시험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치수복조시험은 치수노출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직접 치수와 맞닿게 재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수복조시험은 직접 치수복조술을 하는 것이고, 치수미 상아제 적용시험은 간접적으로 상아제를 통해서 치수를 재생시키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간 적용시험은 근간치료, 루트 캐널을 다 없앤 다음에 그 캐널을 없애고 신경 없애고 거기에 캐널에 어떤 재료를 채워넣어서 근간이 잘 밀폐가 잘 되어 있느냐, 근간 주위 구조가 잘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유효성을.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재료의 유효성, 치수밀 상아질이 잘 재생이 되느냐, 치수 복조가 잘 되느냐, 근간 적용을 해가지고 염증이 안 생기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이거 효과가 나와있지 않지만 한다면은 임플란트를 직접 치아에 적용했다, 픽스처를 넣어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씹게 한다 강아지한테 하게 되면은 이거는 3군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고 아직 뭐 이거를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중대형 동물한테 적용을 시켜서 아까 말했던 상아지 치수미 상아 적용시험, 치수복조 강가 적용시험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히스톨로지 상으로 조직학적으로 이게 염증이 있다 없다, 치수 재생이 생기다 안 생긴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 게 이제 3군 시험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염증 치수 염증 반응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학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학 배우는 이유는 이와 같을 때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염증 반응이다 아니면 정상적인 재생 반응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자 여러분 조직학을 지금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수세포에 관한 엔티티 어세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읽게 되면 항상 많이 하는 게 이 실험인데, 어떤 치과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엔티티 어세이를 평가될 수 있느냐, 치수세포한테. 여러분들 에나멜의 이론은 아멜로플라스는 치아가 발생하면서 아멜로플라스가 치아에 영향이기 때문에 날아가죠. 그 다음 있는 거는 덴틴을 구성할 수 있는 오돈토플라스만 남게 돼요. 그러면 아멜로플라스를 해야 돼, 아멜로플라스트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하는 재료도 있겠죠. 어떤 재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아치과에서 쓰는 재료가 있어요. 그런 재료는 개생치. 개생치가 이제 어린 치아인데 어린 치아의 에나멜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재료 같은 경우는 아멜로블라스트와 반응을 봐서 얘가 소아치아에 쓰이는 재료가 개생치, 영구치의 에나멜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치냐는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게 유일한 예가 될 테고, 대다수의 재료는 근데 치유세포에 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덴틴에 맞닿는 재료가 모두 다기 때문에, 심지어 메탈 크라움 이런 것도 덴틴에 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라움 프랩을 할 때 뭐 메탈, 그러니까 에나멜만 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덴틴이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려하죠. 그러니까 메탈 크라움 같은 경우도 덴틴이 노출되기 때문에 메탈 크라움과 치유세포의 반응을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은 당연한 거고, 라이너, 베이스, 코어 부분 대다 전부 다가 치유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실란트, 덴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에나멜, 실란트는 에나멜만 하고 덴처는 전방만 가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치유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억지로 얘기를 끌자면 뭐 CEJ라고 하죠. 시멘토 에나멜 정션, 거기가 이제 덴틴이 노출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실란트나 덴처도 입안에 있는 뭐 침에 넣어가지고 그런 노출된 덴틴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런 재료들이 치유세포의 독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하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내가 웬만한 모든 치과 재료는 다 덴티나 튜브를 통해서 치유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MDT 어세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나멜은 아멜로블라스트, 덴틴은 오돈토블라스트, 보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인데, 이와 같이 에나멜 같은 경우는 거의 올가닉 컴파트에 콜라겐이 없어요. 하지만
덴티는 꽤 많죠. 그리고 덴티한 추물도 이렇게 2만 개에서 5만 개, 1제곱미터다. 엄청 많은 거죠. 다이아미터 이 정도고 되고. 그래서 치수세포에 민감. 아, 치아가 시려요. 치아가 아파야 하는 건 이 치수세포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드리는 재료가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평가를 해서 뭔가 독성이 적은 거를 쓰는 게 이왕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치아 우식을 막는, 치아 우식을 재건시킬 때 쓰는 재료를 효율적으로 고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재료가 이렇게 에나멜, 덴틴에 만나게 되면 덴틴을 튜브를 통해서 치유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치유세포는 다 여기에 너브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있어서 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막을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를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게 이제 오돈토플라스트가 되겠죠. 오돈토플라스트는 특이적으로 이렇게 약간 프로세싱을 하고 있으면서 신경과 맞닿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TT 어세이를 우리가 왜 많이 쓰냐면은 세포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MTT를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요. 간편하기 때문에 MT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도 있고 많은 논문에서 어떤 치과 재료, 우식을 재생할, 재건을 시킬 수 있는 치과 재료의 세포 적합성 평가하게 될 때는 대다수가 MTT, MTT 계열로 할 수 있는 뭐 MTS, CCK, 그리고 세 글자로 되는 것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MTT의 원리는 노란색인 솔루블 MTT가 퍼플 컬러 인트로 MTT의 포마잔으로 바뀌게 되면서 얼마나 퍼플로 바뀌느냐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옐로 MTT는 처음에는 셀 메타볼릭 액티비티,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세포 내 소기관이죠. 소기관에서 얼만큼 효소 활성이 있느냐 해서 이 효소 활성을 통해서 이 솔로블 MTT가 펄플 칼라의 인솔로블 MTT 포마션을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바뀌냐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MTT가 원래 노란색인데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효소 활성을, 효소 활성이 미토콘드리아에 살아있으면 얘가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돼서 MTT 포마잔으로 바뀌게 됩니다. MTT 포마잔 색깔이 퍼플색이기 때문에 퍼플색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세포의 효소 활성을 평가하게 되고 세포의 효소 활성이 이 세포의 개수를 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로 MTT가 환원이 된다. 그래서 MTT 포마잔이 되고 포마잔이 된 개수를 가지고 세포가 몇 개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활성이 있는 세포가 몇 개가 있다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TT의 원리는 이와 같은데 미토콘드리아의 환원 과정은 오로지 살아있는 세포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치과 재료, 우식을 치료하는 치과 재료에 의해서 세포를 죽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환원 능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MTT 어세이 했을 때 포마잔이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수를 환원되는 MTT 포마잔 양으로 간접적으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각 세포당 MTT 환원 능력이 똑같다. 가정하에 측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가정하에 MTT 포마잔의 양이 많을 많을수록 효소 활성이 있는 세포가 많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은 이 퍼플 칼라이기 때문에 퍼플 칼라의 보색인 6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게 됩니다. 레이저 이용하게 될 때 우리가 측정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분광 광도법이나 흑광도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라색 칼라가 있다 하게 되면은 보라색의 보색, 이 약간 연두색 계열이거든요. 연두색을 쏴요. 쏴가지고 라이트를 처음에 쏘게 됩니다. 쏘게 돼서 흑수가 되게 되죠. 보라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가장 흑수가 잘 될 거예요. 추가되게 될 것이고, 남은 거는. 반사굴절이 있긴 한데, 반사굴절은 거의 0이라고 고려하게 됩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계에서는 특정 인텐시티로 빛을 쏘고, 빛이 흡수가 된 다음에 추가된 양을 측정하게 돼요. 그럼 흡수된 양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처음에 준 양과 초과된 양을 빼게 되면 흡수된 양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흑강도라고 하게 됩니다. 얼마나 흡수가 됐느냐. 흑강도가 시료에 흡수되는 빛의 양. 그래서 이게 시료 용도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흑강도법을, 흑강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일정 파장에서의 시료 용액의 흑강도 측정, 얼만큼 흡수가 되는지 측정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료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얼만큼 MTT 포마잔이 있느냐, MTT 포마잔이 얼만큼 있느냐를 알게 되면 세포의 개수가 몇 개다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보게 되어 볼까요? 그래서 흡수가 많이 되면 여기에 MTT 포마잔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세포 농도가 높은 거고 포마잔이 많이 생기고 포마잔이 많이 생겼으면 세포 활성이 높다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흡광 10으로 내가 샀어요. 빛을. 그 다음에 투과된 양이 1이야. 그죠? 그럼 내가 중간에 이 시료가 먹은 게 9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산을 투강도로 할 수 있어요. 투강도는 뭐냐? 처음 분의 나중. 그러니까 10분의 1에서 10%가 되겠죠. 그래서 투강도는 0.1 또는 10%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투강도라면 시료를 통과한 입사광의 분율. 말 어렵지만 어쨌든 10분의 1, 10%가 하시면 되고 투강도의 범위는 당연히 1보다 이하겠죠. 1 투강도가 하게 되면은 투강도 1이다. 그러면 전혀 시료에 의해 빛이 흡수되지 않는 것. 또는 투강도가 0이다 하게 되면 흡수가 다 된 거죠. 흡광도는 그냥 외우세요. 투강도의 마이너스 로그 t예요. 자, 흡광도는 마이너스 로그 그러니까 투강도를 t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t가 흡광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강도가 1이다. 1이면 다 빛이 흡수되었다. 빛이 전혀 흡수되지 않았다. 하게 되면 흡광도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1이니까. 거꾸로 모두 흡수가 되는 경우는 t에 0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것이고 흡광도가. 네. 그래서 좀 더 예시를 드리게 되면 투강도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이다. 이와 같이 그럼 흡광도가 1이고 그 다음에 투강도가 10분의 100분의 1이다. 10 마이너스 2승이 되게 되면 흡광도가 이게 2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투강도가 10분의 1, 0.1이라고 하게 되는 건 10이 출발해서 1이 추가됐고 9가 흡수잖아요. 그러면은 10분의 9, 90%가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 그게 투강도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투강도가 100분의 1이라는 건 100이 시작이었는데 1이 추가됐다. 그러면 99가 흡수가 된 거잖아요. 99%가 흡수가 된 게 99% 흡수가 된 게 흡광도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투광도 0.1, 이 흡광도 1이고 그게 90% 흡수한 거다. 투광도 0.01이 흡광도가 2고 99% 흡수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10에서 99, 11. 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건 이게 투강도고 이게 원래 퍼센테이지 이니셜 90% 흡수한 거 99% 흡수한 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흡광도가 값이 되는 것이죠. 흡광도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로그 t다. 마이너스 로그 t를 해가지고 퍼센트를 이제 0.01 바꿔줘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흡광도에서 1 하면 느낌상 아 90% 흡수했구나 흡광도가 2 99% 흡수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투광도가 시료의 양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흡광도가 비례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측정은 투광도를 측정해서 흡광도를 변환시켜서 계산은 흡광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뭐 Y축에 옵틱과 옵저번스라고 하게 되는 게 다 흡광도 측정을 하게 되는 되게 되는 것이고 그건 실제로는 투광도 측정을 해서 거꾸로 흡광도를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게 이제 비열 암브로트 로우라고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레이저가 지나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흡광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투광도는 시료 농도와 무관하다. 그냥 그 로그 함수, 마이너스 로그 t 값은 흡광도는 시료의 농도와 흡광률을 가져요. 그리고 큐벳의 직경 폭의 영향을 받고 물질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흡광도는 이 곱하기 i 곱하기 c인데 자 보세요. i는 얼만큼 시료를 통과하냐 투과하냐니까 우리 i는 일정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시료의 볼륨을 정할 수 있거든요. 정했다. 그러면 콘스턴트죠. 물질 고유의 특성 MTT 포마잔 정해져 있잖아요. 나올 게. 그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흑강도는 이 e값 이 시료의 농도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강도가 시료의 농도에 따라서 비례한다. 왜냐하면 시료의 폭과 몰가관계수는 제로마다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이제 비열 암브로트로라고 하게 됩니다. 네, 비열 암브로트로가 이거를 계산하신 것이죠.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색강도가 일정하게 비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스탠다드 커버를 이용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도라고 했지만 우리가 세포 개수를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세포 개수에 따라서 색강도가 일정하게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색강도는 색강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하지만 농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는 비어셀 람보르토르에 따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경우는 이렇게 세츄에이션 돼가지고 흑강도가 비례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도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 흑강도가 이 OD라는 게 옵티컬 덴시티 흑강도의 500컷이 나누면 돼 찍은 거가 이렇게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OD값에 따라서 세포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가설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쓴 우식 치료에 쓰는 치과 재료의 용출물이나 치과 재료에 따라서 OD 값이 뭐 원래는 재료가 없으면 1인데 재료가 없다면 0.8이 됐다. 그러면 80%의 활성도를 보이고 그 말은 즉슨 20%가 독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20% 독성이 있는 것은 세포가 얼만큼 죽었다. 뭐 한 만 개 세포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이게 됩니다. 세포의 개수와 흑강도는 특정 범위에서 비례한다.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례한 농도 안에서 좀 뭔가 세포 독성을 치유세포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강도 측정 시 가장 흡수가 잘 되는 보색을 레이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이 보라색 레이저의 보색인 연두색 계열이 570 정도 나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70 나노미터를 사용하여서 가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보색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MTT 포마잔의 퍼플 컬러가 얼만큼 있느냐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의 예를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제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치과재료 모든 치과재료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용출해서 쓰는 게 실험이 편해요. 용출을 시키게 됩니다. 커피처럼 시키고 그러면 용출시킨 다음에 얘를 치수세포에 처리했어요. 처리한 다음에 하루 동안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도를 용출물 농도를 0%는 용출물 안 넣은 거 50%는 50% 희석시킨 거 25% 한 번만 희석시킨 거 해서 차례대로 희석을 시켜서 MCT를 했어요. 한 결과 나온 값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무슨 값이다? 흑강도 값이다. 기계대가 보통 투과도 측정한 다음에 흑강도를 자동으로 변환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흑강도만 딱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마이너스 5T를 할 필요가 없어요. 흑강도가 나오게 되고 블랭크는 무엇이냐? 블랭크는 그냥 이 희로 자체만 찍은 거예요. 세포 없이. 이 위에는 세포와 MDT가 같이 있는 것이고 이 블랭크에는 세포가 없이 MDT만 있는 거가 자체가 돼요. 그래서 블랭크를 빼줍니다. 왜냐하면 블랭크의 값은 세포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물질 자체 값이기 때문에 빼주게 돼요. 빼줘서 그 다음에 이 각 줄, 맨 윗줄이 이 평균이고 평균을 낸 포츠 편차 6개 낸 다음에 이게 0%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삼을 수 있는 게 0%죠. 얘로 나눠주게 됩니다. 모든 값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분율이 나오고 포츠 편차가 나오겠죠. 같이 0.65 얘로 나누고 100으로 곱하면 평균과 표지편차는 따라가죠.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는 표지편차는 안 따라가지만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부터 20%까지 세포 활성이 나게 됩니다. 100이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용출물을 안 넣었을 때 원래 세포가 활성이 100인데 그때 치과적으로 용출물을 넣었을 때 치수세포가 얼만큼 활성이 떨어지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0이면 10% 떨어진 거고 20이면 80%가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20이라고 하게 되는 건 80% 정도의 독성이 있다. 되는 것이고 90이라고 한 거 되는 건 10% 독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성 물질이 함유가 많을수록 이 세포 활성 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말할 수 있는 건 세포 독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식을 치료 쓸 때는 치과 재료를 쓸 때는 아무래도 이런 독성 물질이 적은 걸 쓰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럭스 템프라고 해서 이게 임시 치아 만드는 그런 레진, 템포럴 레진을 측정 치수 세포에 측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퍼레프 덴티스트라고 하는 좋은 저널에 저희가 뭐 후원에다 퍼플 스템셀에 미치는 프로비저널 레진이라고 하는 임시치관용 재료
를 측정해서 SCR과 논문을 냈고요. 10만 단위 포인트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독성 평가를 해서 용출물을 50%부터 0%까지 해서 얘는 제가 톡시시티로 Y축을 바꿔줬네요. 아까의 100에서 빼면 되겠죠. 그 값을 빼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덴탈 모티셔 같은 좋은 저널에도 이와 같이 뭐 어떤 재료를 개발한 다음에 이 개발한 재료가 네 이 개발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에 오랄 케라티노사이트 제가 앞에서 개발한 재료는 덴처 재료예요. 의치이기 때문에 의치 재료가 페롤폴리메타클레이트가 이제 의치의 재료 성분이거든요. PMMA라는 성분에 그 맞닿는 구강 점막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가 얼만큼 독성이 있느냐를 봐서 독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죠. 100%로 비슷했으니까. 네. 그래서 세포수미 성장 시험, 세포막 초과성 시험, 생체 활성 효과 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측정하시면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인 MTT 효과성 시험법을 잘 사용하게 된다. 네. 그래서 자랑은 덴타모티리우스나 이런 제노들이 좋은 치과 쪽에서 뭐 상위 10% 되는 논문이 되게 돼서 이런 상위 10% 되는 논문도 사실 컨셉은 매우 간단할 수 있어요. 인상적으로 간단하지만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저랑 실험을 해가지고 이수미 김지현 학생이 방학 동안에 한 두 번 방학 동안 노력을 했어요. 해가지고 SCR과 논문을 직접 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depth dependent dental pulp 벌크필 레진이란 걸 사용해서 덴타모퍼 스템셀의 치수주기세포라고 하는 치수세포에 적용해가지고 얼만큼 독성이 있느냐를 해서 꽤 좋은 논문을 썼었고 김수현 학생도 MTA의 세포실험 독성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MTA가 어떻게 휴먼 MSC라고 하는 주기세포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세포실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치과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새로 만들어진 재료에 대해서도 유치치수율의 주기세포 즉 말은 간단하지만 유치에서 나온 치수주기세포죠 의 반응을 봐가지고 좋은 논문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을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 치과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던 컨셉이 우리가 벌크필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중압을 높게 할 수 있는 재료예요. 6mm까지 할 수 있는 재료인데 이거를 벌크필 레진을 하고 대신에 뭐 위에서 레진 중압하게 되면 위에 밑에 가장 아래가 아무래도 중압도가 다르겠죠. 중압도가 다름에 따라서 얘를 용출시킨 다음에 독성을 한 결과 밑에 있는 거일수록 중압이 좀 덜 됐기 때문에 독성과 안티오르브세네시스 세포가 분화의 능력이 좀 적어지더라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휴먼 DPSC에 대한 치수의 주세포인 치수주기세포에 대한 바이빌리티를 어떨 때는 바이빌리티가 다 100%고 어떨 때는 좀 떨어져서 세포 독성이 있더라. 이 G가 저희가 바텀이거든요. 벌크필 레진을 중압했을 때 밑에 있는 쪽이 더 독성이 많이 있다. 왜? 중압이 걸렸으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압을 여러분들 벌크필 레진이라고 해서 한 번만 중압하는 게 아니라 좀 장시간 중압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독성이 없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컴포지트 LED 같은 경우는 중압을 잘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빛이 만약에 뭐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치과에서 치과 컴포지트 레진을 20초 중압을 시키면 중압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거는 확실히 딱 붙였을 때가 20초고 여러분 내가 1mm 뛰었어요. 그냥 5mm 뛰었어. 하게 되면은 5mm면 5의 3승이잖아요. 그럼 125배가 빛이 작아지는 거예요. 강도가.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20초가 아니라 20 곱하기 125초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2500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중압을 할 때 독성을 이렇게 안 만들려면 중압을 잘 시켜야 하기 때문에 딱 붙여서 해야 되고 그 사실 에나멜 커버가 있기 때문에 딱 붙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딱 붙여도 2mm가 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제조사가 얘기했던 20초가 아니라 40초, 1분 이렇게 중압을 더 길게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 환자가 페인 덜 느낀다. 독성 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개념적으로 아시면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누구는 명의가 되고 누구는 명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독성 물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이런 레진 같은 모노가 있는 재료는 광중압을 잘 시켜야 된다. 광중압은 빛이 닿는 거리에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중화합 시간을 가져야 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문제 낸다고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활성을 계산하는 것과 일반적인 치과진료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중간고사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